냥냉이 휴지는 호기롭게 냥코 대전쟁에 입문하게 된다. 그렇게 첫 번째 플래티넘 티켓으로 바로 울트라 슈퍼레어 냥코를 얻었지만 다시 플레이를 해보려고 보니 전부 다 날라갔어요. 자, 오늘 그 게임 찾아왔습니다. 냥코 대전쟁. 아, 이거 제가 장기적으로 좀 할만한 모바일 게임을 찾다가 냥코 대전쟁이 아직까지도 팬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했었을 때는 뭐 잠깐 하고 말았지만 요번에는 한번 쭉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냥린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또 초고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꿀팁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일단 가볍게 튜토리얼 한번 해보고 레벨업 하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아아아 맞아 캐릭터 만드는 거였지? 좋았어! 첫 번째 고냥이 간다! 어디서 댕댕이 따위가 간냥이에게 덤벼 이 자식아! 앙! 둔둔둔둔둔 아 부금 추억 돋는다. 냥코아 쟤 부금 잘 만들었단 말이야. 어? 근데 어째 밀리는 거 아니야? 뭐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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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냥코 내 보호 발사! 좋아 킹냥이가 댕댕이를 제끼고 한국 청보. 아 그때 울트라 슈퍼레어 뽑았던 거 너무 아깝다. 어?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또 현질 파티네. 어째 냥코 초보자 응원 패키지에 3만원짜리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맛만 볼까요 좀? 에이 그래 구입 완료. 어? 한국 클리어 냥코 티켓 하나 줬고요. 일본을 깨면은 레어 티켓을 준다고? 오늘 일본 정복 나선다. 파워업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니까 이런 일반 고양이는 안 쓰죠 나중에. 그러면 이거 내실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 효율이랑 지갑 업이랑 이런 것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개씩 올려주자 일단. 룰루랄라 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랄라. 신 캐릭터도 있네요. 이거 한번 사볼까? 오 신의 힘 발동. 자 신의 기적? 어 위에 신님 떴어. 근데 이건 나중에 쓰자. 신의 힘 지금만 공짜라고? 이거 뭔데? 빠라바라 밤밤밤 냥코의 신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가보자. 1분 동안? 오! 그 끔찍한 냅쇼. 둥둥둥둥둥둥둥. 대 냥코 부대 출동 가지. 라 가볍게 몽골 정복 빠르게 뚫어봅시다. 다음은 중국. 자 드디어 일본 떴다. 일단 여기를 깨면은 레어 티켓을 준다는 거잖아. 일본 박살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킹냥이 자 400원짜리가 생겼네요. 징구고양이 왜 이렇게 비싸? 일단 앞에서 몸빵 좀 많이 만들어주고 이거 뭐 무난하게 깨겠는데? 400원짜리도 한번 소환해볼까?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일본 별거 없네? 역시 킹팜민국 김치고양이의 참맛을 보여주마. 뭐야? 저 하마 뭔데? 아 보스인가 보구나. 저 딱 봐도 겁나 세 보이는데 어째? 그리고 얘 슈퍼 롱다리 4개 뭐야? 오! 아 얘는 사거리가 길구나. 에잇! 근데 이게 돈값 못하는 것 같은데 어째? 아 뭐야? 안돼 밀려! 이거 물량전으로 가야겠다. 아 저 징글징글한 고양이
돈값 못해요. 일단 물량으로 많이 쌓아가지고 좀 들이 밀어야겠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 저 하마가 여기 안쪽으로 넘어오면은 레이저 바로 좀 지져줄게요. 아 근데 하마 이거 범위 공격이랑 비싼 애들 뽑으면 안 되겠는데요? 물량전으로 가. 자 들어가자. 레이저 빔! 안 되겠다 너. 신님이시여.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이거. 통장이 90개나 들어와? 양코의 신이시여. 애들 전부 다 지져주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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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하마만 잡아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징글고양이가 등장한다면? 얌! 좋아! 신의 분노의 맛이 유효했구만. 뭐 이제 보스 잡았으니까 얼추 깬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거 앞으로 제가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꿀팁과 좋아요,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자자 1번 마구마구 패! 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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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이것저것 다 해방됐어요. 이제 현질도 가능한 건가? 레어 티켓 플러스 1 뽀뽀뽀뽀잉. 울트라 슈퍼레어 캐릭터를 100% 획득 가능하대요. 이건 무조건 질러야 되겠구만. 좋아 레어 티켓 또 얻었겠다. 우선은 양코 뽑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와라 누구니 너 룰룰라. 아, 뭐야 이건 아니지. 레어 뽑기로 간다. 오 뭐야 하이퍼 고양이 축제? 한정 울슈레가 등장하고요. 겁나 멋있어. 흑수 가르디언. 아 달타냥. 어 이거 역캐들도 상당히 이쁘고요. 이 확률이 얼마야? 9%? 너무나 갖고 싶다. 격하게 갖고 싶다. 아니 이거 9%면 뜰만한데요? 좋았어 울트라 슈퍼레어 나와라. 뜨나요 뜨나요 뜨나요. 어림없는 소리. 누구세요? 두근두근 냥코 학교. 아 이거 매일매일 이거 출석 이벤트로 한정 뽑기 주는 거구나. 아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소꿉친구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제 5살 때부터 깐부였거든요. 소꿉친구 냥순이 얘 한번 뽑아봐야겠어. 무조건 뽑아야겠는데? 나와라 냥순아. 아, 뭐야 대박 당첨. 이거 뭐야 이게 뭔데요? 아니 이거 뭐 냥년이나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레벨업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죠? 잠깐만 1회 뽑기 통조림 30개밖에 안 해. 1회 뽑기에 모든 걸 건다. 울슈레! 아니 저 빵댕이 킹 받네. 오케이 그럼 한번 새로운 뽑은 녀석들 한번 가볍게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 각종 고양이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7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아니 다 너무 고코스트인데. 호주 정복 두 가지야. 자 몸빵 세워두고. 700원이나 모아야 되네.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360원 모아서 바로 한번 써보자. 자 나와라 어, 빵댕이 냥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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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빵댕이의 힘을 보여주마. 왓 오이. 뭐야 공격한 거 맞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범위 공격인가요? 허잇! 자! 허잇! 자! 단일 공격이 좀 센 거 같다, 얘는. 빠밤! 냥코 화륜 전차 출격이요. 이거 겁나 세겠지? 700원짜린데? 야, 쟤 몸빵이 좀 센가 보다. 후! 후! 어, 범위 딜인가 본데? 이게 겁나 웃긴 냥코들이 좀 많은 거 같네. 오. 야, 그래도 뭐. 레어라고 세긴 세네. 다음번에 좋은 캐릭터 하면 쭉쭉 진행되겠는데요 이거?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휴진 양코단의 정예 멤버들 한번 뽑아봐야겠어요. 뭐 초보자 응원팩도 있고 이거 플래티넘 패키지 요걸로 인생역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양코 초고수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 양코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기다려라 울트라 슈퍼레어 금방 뽑아줄게. 슈퍼